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퀴드 와핑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그 사람을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떤 리퍼런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외형이나 아니면은 뷰의 변환과 이제 측면을 본다던가 후면을 본다던가 하는 그 변환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이제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관련 자료나 레퍼런스 같이 확인하다 보니까 요거의 최신 버전이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Attentional Liquid Wapping Gen이라는 게또 이제 나왔는데 기본적인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걸로 발표를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추가 사항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소스 이미지에다가 어떤 포즈 정보만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합성해서 이제 원래 사람의 이미지에 그 포즈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이제 이런 2D 이미지에서 그거를 이제 약간 3D 렌더링화 해가지고, 후면이나 정면, 측면 등 이제 360도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것처럼, 소스 이미지에서 그 사람의 특징만 추출하고, 키라던가, 아니면 자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외형적인 특징들만 추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에서는 그 외형 이미지, 와, 뭐, 옷의 질감이라던가 색상,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합성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많이 잘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 원본의 특성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도록 구성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리퀴드 와핑 블록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의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 소스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둘다 똑같이 소스 이미지에서 HMR이라고 하는 Human Mesh Recovery라고 하는 논문에서 논문을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서 카메라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이 외형에 대한 메시 정보와 그다음에 형태 쉐이프 정보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피처들을 이 HMR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사람 정보만 이제 추출한 거를 여기를 이제 이, 어, 이거를 이제 컨덴센스 맵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형태만, 사람의 이제 바디 정보들을 정리한 맵을 추출을 하고, 다음에 별개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을 해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이 배경 부분과 이 원본 이미지의 배경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부분만을 별개로도 분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리퍼런스 부분에서도 이 HMR을 적용해 가지고 정보들을 추출해서 이 리퍼런스의 이제 사람 부분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스 이미지에 이 사람의 형태 정보와 그다음에 레퍼런스의 형태 정보 두 개의 차이를 정리하는 이 트랜스포트 맵을 하나를 구성을 해서 이 맵을 바탕으로 이 소스 이미지와 요 트랜스포트를 합쳐서 이제 합성된 사람의 그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이런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적인 정보보다는 그 사람의 그 자세라던가 이 외형이라던가 그런 것들만 추출해서 그 원본 소스와 합성해서 만들게 되고 요 이제 백그라운드와 그다음에 생성된 프론트 그리고 이제 합성된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의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제너레이터에서는 백그라운드만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론트가 인풋으로 들어간 데서는 이두 가지 이 다시 소스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도록 이거를 다시 여기서 생성하도록 하는 제너레이터가 하나 생성이 됐고 이때 요 마스크 정보가 되는 어텐셔널 이미지도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겟에 대해서도 이 레퍼런스를 그 목표로 하는 이제 생성 정보와 사람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킹 정보 를 생성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그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 아까 소스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한 거와 타겟 이미지를 생성한 것 이렇게 두 개지를 만드는 게요 전체적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의 목적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요 리퀴드 워킹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제네레이션과 소스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타겟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이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타겟 소스 이미지의 특징이 너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이 소스 이미지의 정보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리퀴드 워킹 블록이라는 거를 추가해서 여기서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생성된 피처 맵의 이 제네레이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파트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맨 처음 파트가 보디 메쉬 리커버리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앞서서 그 HMR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HMR은 이제 휴먼 메쉬 리커버리라고 이전에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제 사람의 그 메쉬 정보와 그다음에 포즈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각도로 있는지 카메라의 프로젝션 정보를 추출하는 논문이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별다른 이제 이 가공 없이 이 HMR에 있는 그 수식과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카메라 정보와 그다음에 포즈 정보, 쉐이프 정보 이렇게 세 개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소스와 레퍼런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플로우 컴포지션 모듈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스와 타겟의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 해서 그걸 이제 수치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 뉴럴 3D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 오른쪽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는 가져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 논문은 그 2D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3D 렌더링을 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설명할 만큼 제가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요 부분을 채택해서 컨덴서스 맵과 프로젝션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 수식 부분까지만 하면은 여기 KS는 이 앞에서 HMR을 통해서 추측한 그 카메라의 프로젝션 정보 그러니까 이 2D 이미지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이제 3D
어로 봤을 때는 그 카메라의 프로젝션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VS는 그렇게 획득한 이 뭐였지? 이 메시 정보가 사람의 앞에서 왔었던 앞에서 보셨던 요 사람의 이 메시 정보 여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카메라에 적용했을 그 카메라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D 이미지로 변환하게 됐을 때에 값이 이제 VS로 나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이미지를 2D로 그 프로젝션 한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어요요그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의 그 각각의 동일한 영역과 페이스가 어디로 얼만큼 이동했는가 그다음에 뭐 암이 어디서 얼만큼 이동했는가 정보를 표현하는 게요 프로젝션 맵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 요걸 바탕으로 소스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의 사람 부분을 생성한다고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이제 리피드 와핑 걔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 아까 잠깐 보셨던 와핑 블록 부분 그래서 이 구성은 이제 각각의 그 동일한 형태 아키텍처는 동일한 세 개의 제네레이터와 그리고 각그세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이게 제네레이터는 지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를 생성하는 제네레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소스 이미지를 다시 재생성하는 제네레이터 그리고 그다음에 타겟을 레퍼런스와 동일한 타겟을 생성하는 제네레이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세 개가 제네레이터와 동일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고 보시면은 이 바디 부분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그리고 헤드가 제대로 생성됐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퍼런스랑 동일한지 이렇게 세 가지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핑 블록 쪽만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요 XS1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 이미지의 하나의 이미지에서 L번째 레이어의 피처맵이고 이 피처맵과 그다음에 여기 이 트랜스포즈 맵요두 가지를 합쳐서 어디가 이제 얼만큼 변했다는 정보가 이 타겟에 합쳐지는 요런 식의 이제 구성으로 지금 리퀴드 와핑 블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요이 부분이 이제 요게 바이너리 샘플링 해가지고 그래서 요두 개, 그러니까 이제 원본 이미지에 소스 이미지에 그 각각의 위치의 정보를 트랜스포즈 맵만큼 그 위치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 타겟에다가 타겟의 그 타겟 제네레이터에다가 하나의 채널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 맵이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리퀴드 와핑 블록이 여기서 그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S1 있고 위에는 S1이고 밑에는 S2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그 여러 가지가 추가돼도 그게 그 여러 개의 이미지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가 여러 개가 돼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의 이제 뭐 하나의 소스 이미지는 정면을 바라보고 하나의 이미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얘는 정면이고 하나는 이제 후면이고 하나는 측면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소스 이미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네 번째 소스 이미지에서는 그 소스 이미지의 외형 정보, 옷의 정보 만 반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여러 가지를 소스 이미지 여러 개 섞어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두 개의 소스 이미지를 하나의 타겟에다 같이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레이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 와핑된 정보를 밑에 그 제네레이터에 추가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성된 게 여기에 이제 반영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타겟을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일 때 나타나는 부분이 다른 그 비교되는 논문들에서는 지금 이제 요 정도의 크기의 사람이 이제 레퍼런스 요좀더 작은 사람의 레퍼런스와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잘 반영이 됐는데 그 키에 대한 부분이 이게 반영이 잘안 된다고 했는 하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워핑 블록을 통해 가지고 소스의 정보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논문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이즈 면 측면이 잘 반영되더라. 그래서 쉐이프나 클로스 디테일이 좀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여기 그런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해 가지고 좀더 반영이 됐다. 그리고 앞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얼굴이랑 몸통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논문에 비해서 그 페이스 부분이 좀더 특징이 잘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아예 그냥 얼굴을 떼가지고 다시 붙이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동양인끼리 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뭐 지금 동양 남자분인데 레퍼런스를 서양 여자분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뭔가 좀 인형 같은 식으로 아예 좀 너무 엇나가는 느낌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스 펑션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네 가지의 로스 펑션을 썼다고 하고, 그래서 퍼셉슈얼 로스, 제너레이터에는 위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터에는 네 가지의 로스가 들어가 있고, 그 앞에서부터 그 퍼셉추얼 로스,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덴티티 로스, 어드버서리 로스, 그 다음에 어텐션 레귤레이션 로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고, 퍼셉추얼 로스는 이게 이제 VGC19가 프리트레인된 VGC19를 적용했을 때에 이제 생성된 소스 이미지와 원본 소스 이미지의 차이와 그다음에 생성된 타겟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의 차이를 이제 로스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페이스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다른 그 페이스 논문에서 있었던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마찬가지 형식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레퍼런스를 다는 거를 좀 놓쳤는데, 지금 위 퍼셉추얼 로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페이스에 관련된 모델에 프리트레인 모델을 써가지고 그 로스를 계산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로스가 없을 때는 너무 좀 많이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최대한 그 리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로스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텐션 레귤레이션 로스는 이제 앞에서 어텐션 맵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각의 제네레이터가
마스킹과 그 백그라운드 합성하기 위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맵도 같이 생성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별그 조건 없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 전체를 1로 생성하는 그런 쪽으로 제네레이터가 생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두면서 어텐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요 로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요런 로스를 어텐션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도까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 이미지가 소스로 들어가고 후면 이미지가 소스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지? 레퍼런스 동영상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이고요. 영상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좀 특이하게 그냥 그림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D 캐릭터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테스트 그 코드에서 제가 설명을 요청을 하는 게, 인풋 이미지가 가능하면은 요런 A자 형태로 양손이 잘 보이게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요 이미지에서는 지금 손 부분이랑, 그러니까 이 A자 형태도 아니고 손이 명확하진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뭉개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실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 두 개, 그 레퍼런스를 섞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봤는데, 요거는 이제 이 리퍼런스의 뷰가 정면이 아니라 좀 상단에서 내려다보는 한 45도, 30도 그 정도 각도 내려다보는 그런 뷰다 보니까 조금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미지는 이제 이 논문 만드신 분들이 샘플로 올려놓으신 영상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그리고 크게 어색하지 않게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스 이미지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에서는 소스 이미지 하나, 소스 이미지 두 개, 그리고 소스 이미지 두 개와 백그라운드를 별개로 넣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는 지금 소스 이미지 두 개를 리퍼런스를 돌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정지 영상을 봤을 때는 꽤 어색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랑도 꽤잘 어울리는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왼쪽 이미지 하나를, 가운데 있는 3D 버튜버를 이렇게 그 리퍼런스를 할수 있을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레퍼런스 부분은 제대로 따가지고 제대로 인식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스 이미지 부분이 좀 많이 깨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깨진 부분 제외하고, 이제 팔 부분, 특히 팔 부분 제외하고는 몸통이나 다리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잘 인식한 부분에서 조금 놀랐고요. 저는 아예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인식 잘된 부분에서 조금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오히려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일단 먼저 보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먼저 이
뭔가 그 리퍼런스 영상에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요 정지된 그 정면에 정지된 상태에서 거기서 모든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축의 이동이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잘 움직이는 것 같더니. 아마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 요 넘어진 요 타이밍까지는 이제 뭔가 학습된 정보가 있는데 뒤집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뭔가 그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여기까지는 저 얼굴이랑 전체적인 사람의 형태가 보이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뭔가 학습돼 있는 뭔가 다른 모션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너무 예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